안녕하세요. 컴투루존입니다. 컴퓨터 사양은 굉장히 좋은데 속도가 갑자기 너무 느려져가지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아마도 프로그램 충돌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만지시는데 그중에 뭐몇 개가 이렇게 자꾸 엉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맷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업그레이드도 솔직히 필요 없고 포맷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현재 컴퓨터 사양은 이제 i7 8세대 모델이고요. 메모리가 32기가.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건데 이제 그래픽 카드도 1070 엄청나죠. 게임으로 돌리기에도 무리가 없는 사양인데요. 우선은 업무적으로 쓰시는 컴퓨터라서 속도만 개선해드리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틀려요. 고사양하고 보급형, 그다음에 저사양의 관계는 써본 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한 차이가 느낄 정도예요. 이렇게 윈도우 10을 설치하면서 느낀 거는요. 파티션 부분이에요. 우선은 용량이 엄청나죠. 백업용 하드가 별도로 있고 두 개가 있고 기존의 하드가 이제 파티션이 뭐 6개인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SSD를 쓰시는데 그 6개가 왜 생성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잘해야 한 3개? 그 정도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모든 파티션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남겨놓고 거기에 바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속도는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고요. 사양이 좋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 전에 이전에 그 봤던 그런 속도는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는 솔직히 파악이 힘들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 엉켰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하기 편하시도록 그 듀얼 모니터 세팅을 해드렸고요. 기본적인 작업 표시제 작업까지 최적화까지 해드렸어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그냥 단순히 포맷만 했을 뿐인데 한 두세 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이 프로그램이 엉켜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우선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드렸어요.